안녕하세요. 출발하라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른 아침에 나왔는데요. 이리오 아침 시장에 가려고요. 아침이라 덥지도 않고 햇살도 적당하고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되는 하루예요. 지금 제가 온 마켓은 찡짜이 마켓인데요.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감성적인 무드로 아주 인기 있는 시장이죠. 여기서 온도 체크하나 보다. 찡짜이 마켓 내 러스팅 마켓이 특히 유명하고요. 분위기 괜찮아. 뭐 블로그나 이런 거 보니까 치앙마이에 마켓이 많잖아요. 근데 이 마켓이 가장 좋았다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엄청 기대돼. 와, 근데 분위기가 뭔가 내추럴하면서도 세련됐어. 내가 좋아하는 식물들 하나씩 천천히 구경해 볼게요. 이런 거 너무 귀엽잖아. 핸드메이드인가 보다. 핸드메이드 같아. 그릇이다. 저 그릇 엄청 좋아하는데. 이런 거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액세서리도 있고 예쁜 거 많은데 저는 이런 액세서리류는 사가면은 막상 가서 안 하더라고요. 예, 정말 귀엽다. 이 공돌이. 오, 이 기린. 오, 진짜 귀엽네. 예쁜 게 많지만 사가지고 갈 수가 없어. 무겁고 깨지고 제가 사고 싶은 것들은 다 깨지는 것들이야. 와, 이 집도 예쁘네. 오, 이런 가방 사고 싶었는데. 와, 얘 괜찮다. 1,990바트? 얼마야? 와, 가격은 비싸다. 이 셔츠도 마음에 들어. 제가 이런 소재로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자라 홈에서 봐둔 게 있었는데 뭐 디자인보다는 저는 이 소재가 마음에 들어요. 어때요? 예쁘죠? 큰일 났다. 마음에 드는 거 너무 많다. 해가 구름 속에 숨어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오, 이 집도 특이하다. 옷들이 멋있어요. 제가 소화할 수는 없지만 여기는 남자 옷 파는 데다. 여기는 전통 신발인가 보다. 오, 얘 예뻐. 예쁘죠? 이런 것도 예뻐. 어머, 대나무로 이렇게 트리를 만들었어요. 어머, 여기는 앤틱샵인가 봐요. 재밌는 거 많을 것 같아. 이런 앤틱 액자. 와, 이 도서감.
재밌는 거 많습니다. 와. 직접 다 그리시고. 여기는 핸드메이드.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예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분위기 좋아, 진짜. 여기가 파머스 마켓인가 봐요. 직접 재배한 채소들 여기서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기에는 또 이렇게 푸드 음식 팔고 먹는 데가 있어요. 와. 여러분, 저는 이상한 게 제가 생활 속에서 채소를 직접 사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고 해야 할까요? 채소랑 과일에서 나는 그 은은한 풀향과 달콤한 냄새도 좋고요. 진짜 대박 대박. 암튼 그래서 지금 아주 즐겁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파는 것들이 정말 싱싱하고 가격이 아주 싸요. 완전 싱싱해 보이죠? 어, 나 정말 사가지고 와서 뭐 요리하고 싶다. 이거 보니까. 여기는 노 플라스틱들. 환경을 생각해야죠. 달걀 보니까. 달걀 먹고 싶다. 채소를 사가지고 와서 고기를 한번 더 구워 먹을까? 아, 시금치 있다, 시금치. 시금치. 15밭이야, 대박. 너무 열정적으로 채소 구경을 했나봐요. 배가 고프네요. 신짜이 마켓 안에 이렇게 음식도 파는 데가 있거든요. 오늘 여기서 거를 사서 먹어야겠다. 어쩜 이렇게 예쁘게 가격도 싸. 30밭. 우리나라 엿 같다, 엿. 그쵸? 보시만 끝에 이걸 먹기로 했어요. 피넛 소스래요. 그래서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오늘 저의 아침밥은 바나나 채밥이랑 피넛 소스에 찍어 먹는 돼지고기 꼬치구이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먹는 건가 보다. 뭐가 나올까? 스티키 라이스라 그러거든요. 아, 밥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밥 너무 맛있는데? 바나나 맛이 막 느껴져요.
아, 지금 첫입 먹고 흥분했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 너무 맛있다. 그 다음에 꼬치. 피넛 소스. 와, 지금 음식 다 성공이야. 기분 완전 좋아. 근데 밥 진짜 맛있다, 밥. 어쩜 이렇게 맛있지? 어우, 이거 피클도 맛있다. 아주 살짝 절여서 아삭아삭해요. 하나 더 먹어보자. 소스를 듬뿍 찍어도 되겠다. 완전 대성공이다. 여러분들 치앙마이 오시면 이 바나나 밥 이거 꼭 드세요. 진짜 예술이야. 이제 요령을 알았어. 딱 이렇게 감싸서 먹으면 돼. 소스가 안 짜서 많이 찍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와, 안에 바나나 들어있어. 한국 가서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밥이랑 바나나랑 같이 이렇게 쪄서 만드는 거. 꼬치 8개 들어있네요. 이건 뭐지? 여기 러스틱 마켓 정말 재밌네요. 이래서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여기 온다 그러는구나. 정말 제가 지금까지 봤던 이런 마켓 중에서 여기가 제일 예쁘고 제일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먹을 것도 많고 살 것도 많아요. 지금 짐 될까봐 차마 못 사고 있는데 구경 정말 잘했네요. 저도 되면은 다음 주에 또 올까봐요. 여기는 한번 오기에는 너무 아깝다. 치앙마이에 있는 동안 가능하면 자주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요일밖에 안 해. 그게 아쉬워. 이곳은 시장이지만 그냥 시장이라기보다 멋진 놀이터, 힐링 플레이스 같은 곳이었어요. 언제 와도 지루하지 않고 잔잔한 행복을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여러분, 치앙마이 오시면 제 인생시장, 아니 여러분의 인생시장이 될 수 있는 찡짜이 마켓에 꼭 놀러오세요.